오늘은 제가 별내역 지별 에스테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모델하우스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모델하우스를 투어하는데 조금 더 집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집 채널입니다. 우선 이번 분양 위치는 여기 별내역과 아주 인접한 곳이에요.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별내신도시는 요 위에 있고요. 북쪽에 있고요. 요 밑에는 갈매지구입니다. 갈매지구는 요 중랑구, 서울과 굉장히 인접한 곳에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약간 그 숨은 보석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웰 에스테이트의 가장 큰 장점은 이름에 별내역이 붙었듯이 별내역에 가깝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근처에 왕숙신도시나 뭐 진건지구, 왕숙이지구 이런 곳들이 다 보이죠. 별내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쪽 동북쪽에 허브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보시면 별내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일단 2023년에 8호선이 연장이 됩니다. 여기 입주가 23년 8월이래요. 그러니까 입주를 하고 나면 별내역은 이미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위에 4호선이 또 22년에 연장이 됩니다. 별내 가람역이라고 하는데요. 한정거장으로 연결이 될 예정이고요. 여기 9호선이 또 연장이 됩니다. 2029년에 강일지구부터 이렇게 쭉 올라와서 신설역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도 별내역 한정거장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 뭔가요? GTX. GTX도 별내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별내역이라는 곳이 굉장히 이 허브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에요. 이 일대 사람들도 많이 살기 때문에 신경 많이 쓰는 거죠. 갈매지구 내에서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게 확대해 보면은 여기가 위치입니다. 별내역하고 진짜 가까이에 있죠. 여기 보면 1차, 2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직선 거리로는 한 250m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지산이에요. 이쪽 보시면은 이 일대가 다 지산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주거로서 여기를 고려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지산에 이렇게 뭐 사람들이 많이 일하게 되면은 이 일대가 상권이 또 발달하게 됩니다. 밥도 먹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별내역과 가까운 이쪽 동선으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거 지나가는 사람들이 항상 보는 이런 곳들은 또 랜드마크로서 사람들 눈에 띄기 때문에 그런 걸로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약간 황량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별내역이 이렇게 교통업으로 성장하게 된다면 그 모습은 아마 많이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평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모델하우스에는 84A타입, 84B타입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84A타입부터 살펴볼게요. 84A타입 같은 경우는 이 4개의 공간이 같은 면을 바라보고 있는 4베이 구조입니다. 이렇게 한 곳을 바라보고 있고요.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팬트리가 굉장히 크다는 거, 그리고 탑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단으로 여기가 대체가 됩니다. 그리고 주방도 굉장히 큰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보여드리고요. 욕실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욕실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우선은 부부욕실 살펴보면 부부욕실은 저희가 아는 것처럼 샤워부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샤워부스, 변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면대가 독특해요. 세면대가 약간 호텔에 있는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가족욕실 같은 경우에는 욕조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슬라이딩 장이 잘 되어 있고요. 디자인이 세련되게 나와있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작은 침실은 이렇게 연달아서 이렇게 있는데요. 이쪽에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붙박이장은 거울도 있고요. 수납 공간들이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침실에서 눈여겨보실 만한 게 요 창문입니다. 창문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채광이나 통풍에는 많이 유리할 것 같아요. 현관 팬트리랑 안방 그리고 주방 같은 메인은 제가 직접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특이한 게 TA 같은 경우에는 다락이 있습니다. 다락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굉장히 크게 되어 있죠. 자, 그럼 B타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B타입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그런 타워형입니다. 두 개의 공간이 같은 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안방과 작은 침실들이 이렇게 독립되어 있죠. 이런 것도 굉장히 큰 특징이고요. 다른 것들은 A타입하고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직접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방이나 이런 것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어에서는 제가 세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현관, 두 번째가 주방, 그리고 마지막 안방입니다. 먼저 현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관은 색감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아이보리색을 뒀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집의 전체를 관통하는 색깔이 아이보리입니다. 색깔은 이렇게 됐고 질감도 좀 다르게 해놓은 것 같고요. 이쪽은 일반적인 신발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그리고 왼쪽에 여기 공간이 있는데 여기 팬트리거든요. 팬트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34평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의 팬트리 공간입니다.
굉장히 힘을 많이 줬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주방이랑 거실 한번 살펴볼 건데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간이 굉장히 좀 남달라요. 어떤 게 남다르냐면, 저는 식탁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식탁에 의자가 몇 개가 있나요? 식탁에 총 6개의 의자가 있습니다. 6인용 식탁이란 뜻이에요. 6인용 식탁이 왜 중요하냐면, 보통 8사 이런 평면에서는 6인용 식탁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6인용이 들어갔다는 것은 공용 공간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쪽에 와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이쪽의 색깔이 아까 제가 아이보리색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이보리색으로 쭉 관통을 했고 11자형 주방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힘을 줬다고 생각한 부분이 또 있는데 여기랑 여기까지 같은 색깔로 되어 있죠. 물론 이게 옵션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꾸밀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상부장, 하부장 같은 것들은 요즘 신축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축에서 뭐 수납 공정을 하실 필요 없어요. 다만 여기서 신경 쓴 거는 그런 후드 같은 그런 디자인 요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포인트를 좀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요 아일랜드 식탁인데요. 아일랜드 식탁이 보통 좀 소형 평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스툴을 놓고 식탁을 대체하게 하도록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는 6인용 식탁을 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온전히 수납장으로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을 보여드릴 건데 안방을 보여드리기 전에 거실을 잠깐만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으면 요 창입니다. 전망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그런 창이에요. 밑에가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이런 디자인인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제가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그리고 뭔가 개방감이 있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 높이가 2.6m입니다. 그래서 요 우물형 천장만으로도 굉장히 어떤 임팩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안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안방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뭐냐면 드레스룸하고 생활공간, 그러니까 생활공간인 생활로만 쓰시고 드레스룸은 수납만 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라는 겁니다. 보통 이 드레스룸이 작게 되면은 여기다 붙박이장도 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붙박이장이 뭐 일부 사람은 놓을 수도 있지만 이 짐이 좀 적으신 분들은 드레스룸으로도 저는 다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큰 드레스룸입니다. 자, 84A타입은 여기까지 다 둘러봤고요. 다음은 84B타입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84B타입인데요. 84B타입은 포인트가 3개가 아니라 2개입니다. 첫 번째는 공용 공간, 거실하고 부엌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안방입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이런 현관의 색깔이나 팬트리 공간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해요. 제가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 요 월, 요 벽이 저기 끝까지 다 이어집니다. 같은 색깔로. 이거는 신경을 진짜 많이 쓴 것 같아요. 자, 이제 거실에 도착했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요 아일랜드하고 식탁의 크기가 아까랑 조금 다르죠.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면적이라는 건 풍선 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면 다른 데 튀어나오거든요. 거실이 조금 더 넓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주방이 있는데요. 주방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기역자로 되어 있어서 아까보다 공간이 더 커요. 그래서 요리를 하신다. 그럼 요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면적을 더 선호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창문이 있다는 것도 포인트고요. 여기 다용도실 있는 다용도실도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안방을 살펴볼 건데요. 안방이 A타입하고 뭐가 다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침대에 있는 이 공간 있잖아요. 여기는 비슷하고 오른쪽에 있는 드레스룸. 드레스룸이 아예 붙박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처럼 드레스룸을 하셔도 되고 붙박이장을 하셔도 되고 붙박이장 선호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B타입도 다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 영상 보시고 모델하우스 투어를 오고 싶으셨는데 못 오셨던 분들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